예, 변함없이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촬영할 물건은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 1시간 40분대 거리에 있는 하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매물번호 G358번 토지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시킨 물건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 토지 앞에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까 본 토지는 이렇게 단차를 해가지고 2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좀더 올라가면 이제 몇 단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토지 모양은 인식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좌우쪽 맞은편을 올라가가지고 토지를 보면 전체적인 토지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본 토지의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면적은 2003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606평 정도 되고요. 약 606평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도로가 이제 도로변 쪽으로 길게 이제 접해져 있고 토지 모양은 이제 부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나마 이제 토목공사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토하려고 이렇게 흙도 받아 놓은 상태네요. 뒤쪽으로 이제 저산 쪽으로 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제 수달 박물관이 있는 상태고요. 본 토지에서 이제 오음리 사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햇빛은 이제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좌쪽 뒤편에 이제 축사 같은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이제 쪽에도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본 토지는 도로를 두 방향으로 이제 접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전주 하단부에. 요 차,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분야, 지금 보이는 방향이 오음리 사거리, 오음리 시내입니다. 저기 가면 이제 119도 있고 학교도 있고 농협도 있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용오리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간척 사거리, 그다음에 하천 역사 예정지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태양광을 누가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네요. 이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토지가 전체적으로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울타리를 그나마 쳐가지고. 뭐든지 경계가 명확한 게 좋긴 좋은데, 명확하지 않은 땅들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촬영할 때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오자마자 경계를 확인하고 촬영하면 되는데,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눈이 올라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본 토지가 이제 햇빛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도 뻥 뚫려가지고 조망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윗단에다가 집을 짓고, 이 아랫단에다가 텃밭하고 주차 공간 뭘 만드시면 아주 좋겠네요. 아니면 밑에 땅은 완전히 텃밭을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위에는 집을 짓고 주차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그 대신 지금 저 앞에 묘지가 있으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나무를 좀더 식재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하천군 간동면 오음리에는 매물번호 G358번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